오랜만에 장단점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. 이번 장단점 시리즈에서 다룰 무기들은 옆 동네 깡패 소총들 M416과 스카입니다. 최근에 총기튜브 영상에서 간단하게 다루긴 하였지만 이번에는 이 두 무기의 각 장단점을 비교하고 개선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우선 독일제 돌격소총 M416입니다. 연사력이 빠르고 헤드 데미지 배수가 높아 중거리 이상 헤드헌터로 사용되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5탄 무기들의 고유의 특징인 반동까지 없어 더 수월하게 헤드 샷을 박을 수 있는 무기인데요.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. 헤드 배수가 높으면 뭐해, 고인물이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다 상체만 쏘는데 상체들은 약하지, 물댐도 은근 있고 앞서 말한 무반동은 수직이 거의 없을 뿐 좌우반동은 미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헤드샷을 박기 더 까다로워요. 이 녀석은 기본 데미지를 한 4 정도 올리고 좌우반동을 약간 줄여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패치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M416은 영원히 관짝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. 다음은 제 옆 동네 최애 소총 스카입니다. 적당한 연사력과 빠른 탄속, 그리고 M416보다 데미지가 높아 M416과 근접에서 동시 교전하는 스카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나 그래도 거기서 거기야. 체감상 연사력이 M416보다 느린 것 같아서 근접전은 비등비등할 것이고 장거리 데미지는 스카보다 M416이 더 좋다고 보는데요. 이 녀석은 M416처럼 데미지를 한 2 정도 증가시키고 유사 거리를 늘려줘야 합니다. 아니면 차라리 C2 커스텀 옵션으로 H버전을 추가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 결론, 근접전은 비등비등하나 장거리에서 M416이 더 우월하므로 그냥 무조건 M416 쓰세요!